대학 3, 4년제 코딩 실습 이카노미의 네 번째 마스터 부분입니다. 프로덕션 파트는 이거는 뭐 별도로 나중에 더 설명드릴 겁니다. 마스터 부분인데 마스터는 주소가 master.openac.ai 주소로 연결됩니다. 이게 뭘 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건 장인이에요. 장. 그래서 장인. 요거 내용을 우리가 코딩을 해나갈 텐데 어떻게 코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터는 교육도시의 중추, 생산중추라고 해야 되겠군요. 교육도시의 생산을 담당하는 중추인력입니다. 도시를 운영하는 인력이 코어였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코어 부분,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마스터는 도시의 생산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각 부문별로 2번 각 부문별 장인을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코딩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선정된 장인, 그죠? 장인에 대한 대우, 그죠? 대우도 코딩합니다. 코딩하고 그리고 이 장인들 각각이 가르쳐야 할 도제, 그죠? 도제제도,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을 어떻게 이건 별도 이제 도제라고 하는 별도의 항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 도제들, 가르쳐야 도제들과 가르쳐야 하는 할 어떤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식과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교육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코딩하는 것이 이 마스터 부분입니다. 마스터는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장인들이 말 그대로 장인들입니다. 장인들 수제화를 만드는 장인,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를 빚는 장인도 있고 그리고 패션을 만드는 장인, 코딩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각 분야의 장인이죠. 그래서 어느 분야의 어떤 분야의 장인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어떤 분야를 그러니까 장인 이 배출되는 분야로 할 것인지, 그죠? 이것도 기청해야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제일 우선되겠죠. 이게 우선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각 부문별로 어떻게 장인을 선정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다 코딩으로서 진행해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죠? 누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장인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 자격이 부여되는 알고리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운영체제 내에서 스스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코딩을 해나가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